남동구 구월동의 고등학교 신설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가장 예민한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공약했던 사업이지만 최근 교육청이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지역 여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일곡 기자입니다.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옛 만월초등학교입니다. 학교는 지난해 가을 인근 아시아드 선수촌으로 이사했고 현재는 빈 건물만 남아있습니다. 당초 이 땅엔 내년 신학기까지 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최근엔 교육감이 직접 설립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 여론마저 악화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 학교 설립 추진 시에 이전이 신설보다는 신설 대체 이전 또 통폐합 등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9월고등학교, 가칭 9월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추진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약속을 지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변 대단지 아파트 건설 과정에 학교 설립 비용을 냈고 지난 2009년엔 주민들의 청원이 시의회를 통과해 교육당국도 설립을 약속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세워도 됩니다. 세워야 되겠다. 2017년 3월 15일 3월 달에 세우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다 통보를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교육청의 담당자들, 과거에 있던 그런 사람들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주민들한테 모든 걸 다 지라 그러면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시의회에선 대안을 찾지 않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이강호 부위원장은 신설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우선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시 용역 결과를 놓고 우회와 충분한 상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반드시 하시고 또한 이번 발언에 대해서 사과도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학교 설립을 승인해 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등의 학교 통폐합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추가 설립하긴 힘들다는 겁니다. 9월고 설립은 인천 최대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줄잡아 2만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의 교육 환경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또 해당 지역이 남동갑과 을선거구 사이에 걸쳐 있어서 총선을 앞두고 남동 지역에 가장 예민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